아,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희정, could you make some copies of this, please? 커피? 커피? 뭐지? 뭐요? 설탕이라도 넣어달라는 건가? 누가 좀 도와줘. 아, 참 안타까워요. 커피? 커피. 아, 참 그. 물론 어려운 발음이었습니다. 아,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선 그 상사가 좋은 표현을 해줬습니다. Could you make some photocopies of this, please? 이거 좀 복사 좀 해줄래? Could you make some photocopies of this, please? 자, 우리가 can you? 알죠? Can you 뭐뭐 해줄래? 할 수 있니? Can you? 있는데 조금 더 정중하게 하면 could you가 돼요. Could you 하면 조금 더 정중하게 부탁을 할 때 Could you make some? 좀 만들어줄래? 했는데 자, 복사를 하다 photocopy 포토가 붙어서 포토가 우리가 포토 하면 사진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는 photo 하게 되면 빛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hotocopy 하게 되면 그 복사본을 말 그대로 그 빛 이렇게 쥐용 해가지고 복사하는 거 그게 이제 photocopy라고 불러요. make 붙이고요. 그래서 make some photocopies. make some photocopies. 문장으로 붙여서 could you make some photocopies? 복사 좀 해주실래요? Could you make some photocopies? 요거 of this 만들다 복사본을 요거의 Could you make some photocopies of this? Please 까지 붙였어요. 상사 치고는 정말 친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상사가 남자다 그러면 sir 나보다 윗사람 sir 하지만 여자일 경우 있겠죠? ma'am ma'am 하셔야 됩니다. 이때 ma'am은 뭐 역시 참고로 madam madam 의 줄임말이라는 거, madam의 줄임말이 ma'am이라는 거. 자,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우리 외국인 상사가 있다면 잘 보여야겠습니다. 오케이. Okay.